자, 이거 놓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어디서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디서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야 창 던지기 선수처럼 저 갯벌에다가 집어 던질까요 그냥? 이거, 아 그러면 또 이거 필수가 없잖아. 이거 분명히 갖고 가야 돼. 절대 없어서 안 돼. 아, 혹시나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좀 댓글 달아주세요. 나 진짜 모르겠어. 아니 뭐 어디 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에 갈고리가 있으니까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2시간이 뭐야? 나는 편집 6시간 걸려. 하는데. 그 완전 2시간이면 3시간 좀 공을 데려가지 마. 그 뿌연 영상 그 영상을 그래도 잘 해봐. 내가 봤을 3시간만 투자해봐. 아마 지금 제 유튜브 보고 혹시 이광채 씨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면 욕할 수도 있어요. 저거를 무슨 6시간에 네. 웃긴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네. 그리고 다 셀카 모드로 자기 네. 손으로 찍어가지고 뭐 애매하거든요. 네 맞아요. 또 아직은 넘어오지 마시고 한 달 있다가 넘어오세요. 아 그러면 지금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빠꾸 와야죠 했던 사람들 다 빠꾸 와야죠 이거 잠시만요. 이거 그 열쇠고리 이거 살 돈 없어가지고 네. 진짜 계란 후라이를 건조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는 하는 얘기가 아 그건 박제도 아니고 네. 아니, 그 나름대로 또 뭐 이거 왜 갑자기 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아까 뭐 내비게이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뭔 소리가 자꾸 킥킥 나네요. 여기가 일단은 바지락에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또 만두도 있고. 가서 보자고 일단. 알겠습니다. 광수도 맛있는 것도 음식을 잘 먹잖아 맛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니까 어때요? 좀 좋아요? 아 너무 신나고. 네. 그래도 옆에 깔아주니까 니주를 네가 확실히 깔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니주라는 말이 네. 달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류담 씨 이렇게 이제 그렇지. 개그적으로 류담. 토스해주는 사람. 그렇지. 배구로 치자면 토스해주는 사람. 네.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걸 원. 잘 해주니까 앞에 보고 좀 운전 잘해주세요. 그래 그렇죠. 안전띠 매야 돼. 안전띠 아무리 네. 속력이 적더라도 안전띠 이렇게 매야 안전띠 됩니다. 매야지. 네. 그래, 안전띠는 절대 필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그때 이런 경험 처음이죠. 뒤에서 뭐 쿠당쿠당 이런 소리 네, 소리 나는데 뒤에 짐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바다 보이잖아 바다. 참 안 도와주는 게 날씨가 좋았고 햇빛이 쫙 있고 네. 그 햇빛에서 반사되는 그런 쫙 그게 있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뷰가 담길 텐데 네. 아 너무 또 나름대로 또 요 눈치를 예, 이 차에 블랙박스는 있나요? 없어요. 그 블랙박스도 없고 예. 하이패스도 없고 룸미러도 있잖아요. 룸미러 최적색이요. 룸미라고 하죠. 최적색이요. 룸미라고 하죠. 황소에게 맛있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해물칼국수 두 개 주겠어요. 만두 하나. 아, 보리밥에. 와우. 칼국수 이렇게 해서 열무랑 같이 가볍게. 근데,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만두도 시켰고 이렇게 칼국수도 시켰는데 네. 형은 왠지 그것만 먹고 가야지 어울릴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것만 먹고? 아니 그냥 왠지 느낌에 그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보리밥 얼굴 나는 누가 봐도 너는 이천 쌀밥 얼굴이야. 나는 보리밥 얼굴 인정해. 알겠습니다.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뷰 좀 잘 나오게. 형 그렇게 먹어서 뷰 나오겠어요? 아 그래? 좋아. 알겠습니다. 면발이 좀 달라요. 아니 근데 이제 캠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바베큐 파티 하려고 왔는데 네 제가 숯불을 네. 만들 줄 몰라요. 숯을 만들 줄 몰라 아직은. 네 토치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머리숱이라도 쳐가지고 머리숱? 네 그 숱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 알아 이거 와. 그 참 없어 보이게 또 한 괜찮아요? 안 익었어. 진짜로?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돼. 아, 또 미키 광수 씨 또 당진 와가지고 또 바지락 해물 칼국수를 먹고 계십니다. 아, 국물이 있어요. 국물을 먹어봐야 돼. 와.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겠다. 정말 맛있게 먹는다. 와. 국물. 국물 먹어봐야 돼. 냉정하게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해물 칼국수. 만두. 아. 먹어봐라 만두 진짜 맛있다. 진짜로요? 이 만두 레벨이 달라 진짜. 진짜 서울 사람들 먹을 수가 없어. 이모가 서울에서 이거 납품 받은 거라는데. 먹어봐라 이거 만두. 크게 매번 보세요. 크게. 어? 크게. 크게? 돌다리 두드려야 돼. 아. 왜 손으로 가려요? 안 어울리게. 오, 간장이 지금 빠져가지고 엄청 짜겠는데. 와, 큰일 났다, 이거. 만두가 간장에 빠진 날이네. 큰일 났다, 이거. 짜겠다, 이거. 아니, 괜찮아, 그래도. 속살. 딱 맛이, 서울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진짜로. 맛있어요. 제가 산다니까 왜 또 이렇게. 맛있고요. 그래도 왔는데 못 먹어도 썩어도 준치. 아니 그 영상 봤는데 집에서 저 캠핑카에서 네. 햇반에다가 참치캔 그렇게만 먹는데 지금 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 일주일 굶으면 되니까 괜찮아. 광수 위해서라면 네. 괜찮아. 네 지금 또 뭐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커피 한잔 먹으러 이제. 어, 예, 바다다. 예, 나름대로 또 우리 서울에서 왔으니까 느낌 나야 되니까. 예. 예. 보시면은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바다를 전망으로 커피를 또 내릴 수 있는 공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뷰라고. 절대 서울에서는 뭐 한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커피 한잔 탁 먹어주는 센스. 그러니까 형은 이제 이쪽을 바라보니까 뷰가 좋은데. 예. 나는 이제 형 플러스 이제 저쪽을 바라보니까. 아니 지금 백숙이랑 예. 예,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소스로 해가지고 네. 그 그림을 생각하고 왔는데 친구가 다 이미 끓여졌어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네. 지금 이렇게 로이자. 되고 있습니다. 로이자. 대단한 뷰 있는 데를 또 이렇게 예. 쫙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뭐 예, 바다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근데 옆으로 조금만 가면 아니 해피님은 또 이렇게 포크레인 있는데 여기를 또 자 지금 의자를 이렇게 했는데 의자를 이렇게 했죠. 아 자 앉아 그대로 저 앞에 가가지고 앉아서 드셔보세요. 이게 높낮이가 맞나? 아니 아니 해피님이면 아니 해피님이면 또 이런 아 저도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많은 캠핑카를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TV에 편집이 잘 돼서 나오지 지금 네. 예. 아 결국에는 네, 바둑판 같은 네, 서서 먹을게요. 아 앉아 그래 손님 왔는데 그래도 가빠가 있지. 내가 아니, 너를 제가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부러지지 않을까요? 아 부러지진 않아. 알겠습니다. 이 김치도 한번 싸먹어. 와우야 이거 매운 김치 맛있어. 등치 한번 먹을게. 와우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야지. 푹 잘 익혀서 이게 살이 쏙쏙 다 빠지네요 진짜. 부추인가요? 부추? 부추 네 부추. 아 고파서 예. 같이 싸서 예. 먹어요. 너 있죠? 예. 부추. 부추 하나. 아, 좋아. 먹어. 좀 맛있게 먹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네, 그럼요. 네. 됐어. 자, 먼저. 네. 부추. 야, 어떻게 2020년에 볼이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죠? 자꾸 풀만 이렇게. 풀라. 아니, 그. 아니 캠핑 와가지고 네, 캠핑 네.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캠핑은 일단 배달 음식이죠.
문 한 번만 열어보세요. 밤에는 잘 되는가 보게. 밤에요? 예. 뭐가 좋으시는 거예요? 예? 네? 방키, 방키. 아니 그 숙소. 캠핑카를 사놓고 네. 여기 모텔에서 주무실 거면은 네. 캠핑카를 아, 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날씨가 또 영향도 있었고 하지만 없죠 저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느낌의 이제 캠핑을 저는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느낌의 캠핑을 생각하고 왔는데 네. 지금 현실은 지금 이, 아, 야 이것도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지금.